나를 이길 수 있는 사람 없을걸요? 백과사전이라고 부를 수 있죠. 안녕하세요. 강연의 날개입니다. 자, 오늘은요, ISTP. 많이들 궁금해 하셨습니다. 백과사전형이라 부를게요. 나는 백과사전형. 좋아하는 분야만 판다고. 게으른 천재라고 하지. 답변은 안 하는 걸로. 패스. 그랬나? 약속 잡는 거 싫어. 그날 만나기 싫어질 수도 있어서 말이야. 혹시 경제에 대해서 아시나요? 그러면 일루미나트 세계 경제 신세계 질서 들어보셨나요? 그 중심에 프리메이슨이라는 유대인이 섞여 있는 경제의 거시적 큰 그림 공부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제가 원래 관심 있는 분야만 쭉 빠는 스타일이어서요. 들어보신 적 없으시죠? 공부하세요. 경제. 저희 관심은 오로지 이 세계를 뒤흔드는, 뒤에 백그라운드를 치고 있는 신세계 질서. 세계 경제를 주름잡고 있는 보이지 않는 손. 경제. 제가 느껴본 ISTP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게으른 천재 맞습니다. 되게 손재주가 많게 느껴지고요. 정보를 파악하는 것도 본인이 좋아하는 분야는 아주 깊숙이 파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여러 사람들이랑 막 어울려서 허심탄회하게 얘기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세요. 자신만의 어떤 그런 생각, 자신이 생각하는 기준, 이런 것들이 분명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과한 정서 표현을 부담스러워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매우 실리적이고요. 순발력이 있고, 결정을 하는데 매우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이 사람 마음이 뭐야?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면 아주 깊으신 분들, ISTP 더 알아볼까요? ISTP가 만약에 집안의 인테리어를 마음대로 해봐라 하면 이런 모습. 일단 색깔을 볼게요. 남들이 그렇게 평범하게 좋아하지 않는 어떤 브라운? 뭐라고 할까? 중후한 느낌. 남들이 나를 너무 쉽게 보지 않았으면 좋겠어. 어떤 그런 느낌도 좀 나타나는 것 같고요. 창을 아주 트였어요. 전면이 통유리로 이렇게 인테리어를 했네요. 세상을 좀더 넓게 혼자 보고 관찰하려는 느낌? 그러면서도 자신만의 독특한 색, 그런 독립적인 느낌. 남의식에 대한 생각보다 자신의 어떤 의식에 집중하는 능력. 인테리어를 보고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ISTP를 소비가, 모험가, 개척자, 낙천가 이런 별명들을 많이 붙여드리는데 모호한 그런 개념 속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러 자료, 이런 조작하는 것을 매우 좋아하는데 남들하고 개방적으로 소통하는 데는 좀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고는 매우 광범위하게 활동적으로 하지만 내가 액션을 취하는 거는 소수예요.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만, 마음이 열리는 만큼만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어떤 분은요, 기름 뺀 고기다라는 별명을 지어주는 분도 계세요. 왜 그럴까?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니까
말이 이분들은 많이 없으세요. 본인의 그 생각은 엄청나게 지금 돌아가고 있는데 표현을 잘 안 해요. 그래서 그 속마음을 조금 한번 알아보니 이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아우, 자꾸 한 말 반복하지 마. 어우, 지금 알았다고 몇 번 반복하는 거야. 나 솔직히 말해서 손절하고 싶어. 그렇게 관심 없는 스타일이거든. 약속 잡는 거 싫어. 그날 당장 내가 가기 싫을 수도 있어. 어떤 이런 마음. 되게 내면이 강한 스타일이신데요. 그래서 이분들 같은 경우에 왜 그런 특징을 가졌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주기능이요. 제가 계속 설명드리는 그 주기능. 내가 남들에게 보여지는 표면적인 기능이 T, 판단이에요. 내 머릿속으로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기능이 되게 높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느껴지기에는 되게 너무 깐깐하다, 자신의 그 표현을 잘 안 한다 이런 느낌일 수 있습니다. 그게 맞는 얘기인가요? 이 열등 기능이 F, 속에 숨겨진 기능이 F, 감정이에요. 타인에 대해서 공감하고 감정을 소통하고 하는 그런 기능이 앞으로 키워야 할 기능이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같이 공부해본 ISTP 강연의 날개는요, 성격이 그래서 나빠요, 이런 사람 조심하세요 라고 해서 이 영상을 절대 만든 것이 아닙니다. 나쁜 성격은 없습니다. 서로 우리는 다를 뿐이에요. 이 영상을 통해서 ISTP를 더 많이 이해하고 말을 많이 안 하더라도 속으로 많은 지금 판단을 하고 계시는구나, 저분 속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가능성이 있겠구나 라고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좋은 사회를 위해서 강연의 날개가 열심히 달려가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꼭이요. 안녕.